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리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또 역시나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오전에는 자 많이 나왔다고 예,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리 방파제는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은 조금 불고 있는데요. 자,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자, 또 여기 예, 요즘 며칠째 계시는 형님이 있는데요. 오전 잡은 거 벌써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오후가 됐으니까요. 자, 지금 한 서너 마리 보이는데요. 벌써 이 형님이 요거밖에 못 잡았을 리가 없습니다. 오전에는 벌써 예, 손질을 해서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형님 많이 나왔어요 오전에? 그 30마리 40마리 잡으신 분 있다는데. 형님 몇십 마리 갖다 놨어요? 지금 시간에는 조금 예,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형님 어제 오후에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 어제 바람 불어가지고. 나 오후에 잠깐 하고 12마리 잡고 말았어. 자, 오후에 잠깐 하셔갖고 12마리 잡으셨답니다. 아침에 13마리 잡으다 놨는데 몇십 마리. 자, 여기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이 고기가 잡은 지 오래됐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 마리를 잡았는데 세 마리 다 싱싱하다는 거 보면 아까 정신 못 봤어. 금방 올라온 겁니다, 이게. 왜냐면 안 나오면 고기가 안 나오면요. 고기가 이게 잡아 놓은 게 지금 한 5분 10분만 지나도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세 마리 다 싱싱한 거 보니까 금방 잡으신 거예요, 딱. 한 10분 안쪽에 세 마리 다 잡으신 거예요. 잘 알죠, 형님? 저 뭐 알아요, 고기 부분. 금방 잡은지, 오래된 건지. 저게 단지도 모르고. 잘라서 저기 했으면. 자, 아침부터 낚시하신 분을 찾아야 되는데 예, 쿨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하신 분요. 예, 형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제가 오자마자 바로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금방 잡은 놈이래야 싱싱합니다. 죽은 놈이 없는 걸 보니까 세 마리를 잡으셨는데 요거까지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를 잡으셨는데 낚시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 10분만 지나면 고등어가 축 쳐져 있습니다. 근데 네 마리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그러면 금방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은 둘, 넷, 여섯 한 1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잡으셨다네요. 자, 또 이런 거 보면 또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시기적으로 이제는 예, 고도철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상이요? 지금요? 지금 연락 받으신 거예요? 자, 수산항에는 그래도 곧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가보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좀 예,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 아야진하고 또 수산항에는 잘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셨답니다. 아야진 나온대요? 네, 아야진 제가 들렀다 왔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가볼 거예요. 가다가. 근데 자리가 자리 때문에 예.
고기가 잘 나오면 뭐합니까? 자, 자리가 있어야지. 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물이 잔잔해서 고등어가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입질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자, 밑밥 던져주는 곳에 고기들이 모여들고는 있습니다. 자, 고등어는요, 입질이 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채면 안 됩니다. 좀 요즘 약아가지고요, 자기가 끌고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요즘 고등어들이 깊이 안 뭅니다. 새로 이 고등어가 붙은 지역에는 바로 입질이 콱콱 무는데요. 예, 고등어가 붙은 지 오래된 지역은 이미 예, 배에 기름이 껴서 콱콱 안 뭡니다. 살짝살짝 무니까 고등어가 자기가 완전히 물고 끌고 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고등어가 반응이 왔는데도요 확확 물질 않네요. 자, 히트! 예, 제가 오늘 고기가 안 나온다고 지금 엄청 구박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예,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사이즈 좋은 것 같습니다. 낚싯대가 많이 휘었습니다. 예, 고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좋습니다. 씨알 좋습니다. 와, 굵직굵직한 놈이 나오네요. 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아, 나오는 놈들이 굵직굵직합니다. 아, 씨알, 이거 빨리 녹아야지. 훅 잘라. 자,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형님은 잘 잡아내시네요. 벌써 5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점심 드시고 오전에 13마리 잡으셨답니다. 에, 그리고 점심 드시고 벌써 한 5마리 정도 또 잡으셨네요. 잘 나오네요. 또 이쪽에 꺾어진 쪽으로 왔더니 자, 굵직굵직한 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보세요. 아, 여기 또 예, 아시는 분이 또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쿨러를 또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봐도 되죠? 자,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새벽 4시요? 어, 4시에 나오는데 한 20여 마리 넘죠? 예? 한 20여 마리 이상은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상시보다 좀 조조한 것 같습니다. 아, 또 여기 사장님 히트. 자, 올라오겠습니다. 예, CR은 좋습니다. 예,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아, CR이 상당합니다. 자, 말 그대로 시장 고등어입니다. 자, 올라오면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